자,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 아이고, 양아치 수고 많으실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이 박사님도 지금 수고 많으시네요. 아, 네. 아, 야. 의미 있는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좀 조금만 네. 우회로 뽑아주시고. 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10월 4일 오후 4시 우리 또 심동보 제동님 네 들어오셨고 또 어제 우리 정권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 자국전에서 네. 대변인의 네, 대변인을 또 맡게 되신 우리 어이구 저 중책을 맡으시네 네 이순인과 홍일집인데 이순인분 아, 네, 혼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뭐 굳이 홍일점으로 하려고 하는 게 했던 게 아니라 예, 예, 예. 여성분이 뭐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예, 예, 예.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니까 아, 뭐 다들 이 우리 심재동님하고 이 대변인 그 옷이 있어 보이네 다들. 아. 옷이? 옷이 아주 색깔이 아주 컬러풀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비싼 옷 입고 있는 것 네네 승초이님 안녕하세요. 오후 4시 심동보 제동님 이수님 전 MBC 노조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기대됩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는 센스 네. 자 그리고 예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은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가자 정권교체. 하하. 대체 휴일 오후 시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만나 호두 과자님. 아, 오늘 휴일이죠. 그렇습니다. 은카세 네. 생각. 오늘 대체 휴일인데 예. 좀 쉬고 싶었습니다만. 네. 예. 아유 진짜 어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네. 행사 지내시느라고 정말 네. 어제가. 사실은 그 제가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다시 했는데 예. 사실은 9개월 동안 준비한 거예요. 정말 아, 제가 네. 어제 보다 보니까 옛날 그 저기 방송을 보니까 그때 1월 달부터 진짜 그렇죠. 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네, 제목도 네. 있었고 그렇습니다. 방송 제목도 있었고 정말 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9월 9개월 동안 우리 이제 패널 논객들을 모아서 이 논객들을 우리가 틀림없이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아. 정권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 올 거다. 그러면은 이때 대비해서 우리가 가만히 뭐 앉아있을 수 없는 거니까 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결사체를 만들자 했는데 참 너무 좋았고 또 어제가 제가 그 소위 말한 정치부 기자 40년 네. 만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요. 1981년 제가 10월 3일 날 한국일보 견습 그때는 견습이라 불렀는데 수습 38기였거든요. 네. 네. 제가 저기 우리 윤 대표님 그 방송을 보고 어제 또 이런 행사를 했잖아요. 예. 이런데 신기하게 윤 대표님 잘 모르시는 분인데 어떤 다른 분도 꼭 이런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제3의 인물을 예,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상하게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들은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하게 진짜 그 뭔가 미리 앞을 내다보는 분들은 예. 이런 것을 미리 이제 예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진짜. 네. 지금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쭉 읽다가 또 들어오신 분들을 읽어드리지 못했네. 예, 예. 하여튼 다 읽어드린 걸 하고, 예, 예. 아닙니다. 좀 그 읽어드려야 되겠네. 네. 쭉 보니까, 오늘 처음 들어오신 느낌이 드는 분은 전정희 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네요. 아하, 영젠진 이분도 처음 들어오신 것 같고, 네, 박경희 님은 제가 들어오신 것 같고. 자, 좋습니다. 지금 4시 5분. 네. 오늘 아주 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모아놨어요. 네. 또 우리 해군 제독 출신이시고 네. 또 우리 중국통이고 또 국제정세에 밝으신 이수님 대변인 모셨는데 자 그 얘기 좀 합시다.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네, 며칠 이제 3일 네. 됐는데. 참 정말로 문재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환멸을 느껴요, 정말. 하, 정말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게 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네? 금년 4월 3일 날 제주도 가가지고는 말이죠. 어? 국가폭력이라고. 국가폭력에 의해서 더 좋은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국민을 국가폭력이 살해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죠. 아, 네? 야,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야, 대한민국의 경찰, 군, 어?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소리를 했더니, 엊그제 10월 1일에는 군대들 앞에서, 종전선언을 또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좀 하시죠. 왜 그러니까요? 목이 메어서. 그런 게 네, 마이크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마이크 좀 당기죠. 예.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 네. 예? 안보 태세에 이제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 뭐 자부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재인 때문에 대한민국 자부심이 다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아니,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상태로는 거의 나는 힘들 거고. 그건 힘든데, 네. 그게 무슨 자부심이야? 군대가요. 네. 군대가 군인들, 저도 군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관학교에서 36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군인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자기들이 존재의 목적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집단이라 할 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군대가 네. 그렇게 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가 저 목숨 바쳐 지키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그 사람들 힘의 원천이에요. 네. 근데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문재인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이 정권 들어서서 대표적으로 계속 망가뜨렸다고 어?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가 로 만들고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여기 와서 또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자부심 이야기를 한 거 보고나 저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뭐 도저히 헷갈려가지고 이게 매칭이 안 돼. 논리적으로.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군이 존재하는 거는 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적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날 또 미사일까지 또 발사했거든 북한이. 아주 그 뭐 극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예 새로 뭐 개발했다는 거 그렇죠 그걸 써서 한마디 북한 도발의 말도 없고 북한 북자도 안 꺼냈다니까 예? 우리 이수님 대변인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참 그 이 땅을 이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런 행위, 언행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가 막히죠.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다는 말밖에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 대깨문들은 좋아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대깨문들은 정말 약간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뭐 이번에 또 문제가 된 게 있어요. 73주년이잖아요. 국군의 날. 네, 네. 이 국군의 날 제가 행사가 그 포항 해병대에서 열렸잖아요. 네, 네. 이러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아주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아 마리노 사건. 네, 마리노 사건. 마리노. 네, 네. 이게 지금 마리노 네. 추락사 그 저기 사고가 2018년도에 7월에 일어났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7월 17일 날 일어나서 군부대에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추락을 해가지고 다섯 명의 병사가 사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보니까 포항 그쪽에서 이제 이 다섯 명의 장병이 산화를 했는데 이 보니까 이 당시 헬기가 이륙한 지 13초 만에 떨어져서 네, 네, 사망을 네,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참사에 또 이렇게 뭐가 원인은 뭔지 네. 아니면 관계자가 잘못한 게 된다면 좀 벌도 받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기체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세상에 젊은 이 아들 잘 키워가지고 군대를 보낸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가서 하루아침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뭐 어떤 매주 이제 다섯 명이 산화를 했으니까 어떤 기념식을 하고 이랬는데도 한 번도 그 문재인 대통령 이걸 가보거나 관심도 안 가져주다가 한 번도 안 갔어. 이번에 갑자기 여기 와서 이런 국군회를 행사한다고 이 부모님들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 기가 막혀요. 예, 막 자기네들은 무슨 일 있을 때는 동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위로의 말씀 말도 없이. 이러니까 이번에 이 그 유족들이 거센 반발을 해가지고 3년간 추모식에는 한 번도 진짜 그렇게 안 나타나더니 이게 이런 행사에는 우리를 왜 동원하느냐 이러면서 이런 반발도 일어나고 진짜. 그런 게 그 해병대 병사가 다섯 명이나 전사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원인이 딱 해보니까 기체결함으로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기체결함 원인을 제공한 그거 처벌이 있어야 되잖아. 네. 한 사람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말해놓은 그 헬기가 카이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럼 카이 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야. 김종원. 민정수석으로 갔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아, 예. 맞네. 영전에 간. 사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 사람이 갔다니까 오히려. 그렇지.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영전하고 더 좋은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막 포장장치하고. 그렇죠. 네. 처벌받는 사람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대요. 네. 그랬더니 아직까지 이거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이런 미종결 상태인 이런 큰 대형 사고에서 국군의 날 축제에 유가족들을 참석하라고 하는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웃기는 게 유가족들이 네. 그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이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저 현충일 날 전날 오찬에 청와대 초청해가지고 그 얘기 아시죠? 네. 그 위로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앞에 브로셔가 나 있는데, 그렇지.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손들고 남북 정상회담 막 백두산에서 찍은 사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그 중요한 거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거를 보는 순간에 쪼개 드는 게 막 꼴로 들어가는 거야.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유가족 아니 이걸 그러니까 그 사람 김정은이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자식이 죽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직도 그 치유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유가족들 초청해가지고 현충일 전날 예. 위로하는 오찬 장소에 왜 그런 사진을 내놨냐 이거야. 저놈 때문에 죽었는데. 이런 정부야 이런 정부. 예? 그것 좀 한번 좀 직접 들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1년 전이죠. 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예. 그 북방 한계선 예. 거기를 예.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예. 자진 월북이다.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렸잖아요. 매장을. 그렇죠. 네? 맞아요. 예. 한 공무원인데 예. 그 해군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글도 써가지고 제가 올리고 그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은, 저, NLL에서 불과 바로. 네? 근데 저, 거기 수해 작전을 많이 해봐서 잘 알잖아요. NLL에 술 끄는 것, 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가서 그냥 구해 오면 돼. 하하. 아, 저 같으면은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분만. 3분 만에 전속으로 가가지고, 예. 해양수산부, 공군 구해가지고 내려왔다 이거야. 제가 그 비슷한 그 경험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 NLL. 우리 심재도께서는 그 지역을 뭐 허니 꿰뚫고 있구만.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냥 신속하게 가서. 구해오면 가야 된다. 납치하듯이 구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왜 안 한 거야? 왜냐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예. 우리 해역에서 실종이 돼가지고 예. 해상 조난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조난자야. 그렇지. 조난자는요 네.
적악한 게 없이 일단 무조건 구해야 돼. 근데 그 조난자 구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남북통신연락서 오늘 9시에 보고를 했더군요. 네. 김종회 한마디 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게 끊겼다가 연결할 때 이래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핑계대 뭐라 했냐면은 남북통신연락선이 차단이 돼가지고, 어? 마땅히 북한에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는 이야기가, 웃기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상은요, 해상은 모든 나라가 국제상선 공통망이 있다고. 아. 그거는요, 북한도 듣고 우리도 들어요. 예. 지금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네? 항상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그럼요. 주고받는 대화가 다 그러면 서로 국제상선 공통망은 국제 상선 공통망. 상선. 아, 국제 상선. 예. 공통망.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항상 이렇게 열리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해군, 우리 해경, 그다음 북한군, 예. 북한 해군 다 듣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인근에 미 해군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있다. 중국 다 듣는 거예요, 그거는. 주파수 똑같아. 왜냐면 예. 그거는 항상 그 같아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해군 함정이 NLL 금방에 이렇게 경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상선해를 지나간다. 이게 북한 쪽으로 간다 이거야. 예. 반드시 검색을 해요. 통신 검색이 있다고. 일단 통신으로 검색해. 예. 그러면 뭐로 가냐? 상선 공통망으로 불러요. 지금 어디에서 몇 도 방 침노로 몇 낫도로 가는 상선 응답하시오 이렇게 부른다고. 아. 그럼 상선에서 바로 응답 와요. 어허. 그 지금 당신 지금 그 목적지가 어디냐? 데스티네이션 어디냐? 야. 물어봐요. 그다음에 몇 가지 추가 그다음 뭘 적재하고 가느냐? 어? 그 어디서 출항해서 가는 거냐? 선적지는 어디냐? 네. 다 물어봐. 다 응답한다니까. 자, 그러면. 그러면 북한 그렇지. 해군이 못 들었을 리가 없다 이거야. 아하. 그럼 해군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그 상선 공통망으로 네. 조난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일체 정부에서는 발표가 없어. 그 문제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면 단지 북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북한군이 그렇지. 나포돼가지고 나포해서 총살을 당하고 어. 그다음에 그 저 바지선 같은 데 올려가지고 그렇지. 화형시키잖아, 화형. 아, 화형. 불살라, 기름을 얹어가 불살랐단 말이야.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우리, 제동님은, 그 상황을 아시잖아. 아시는데, 저자들이 왜 사살을 하고, 그, 불로, 참, 그야말로, 소각까지 그런, 악질적인 행동을 왜 했겠냐. 그걸 추정컨대, 이제, 남북관계가 안 돌아가니까, 자기들 요구한 게 전혀 우리 쪽에 먹힌 게 없잖아요. 그렇죠. NLL 문제고 모든 게. 그러니까, 꼭, 그렇지. 도난 갖다 주니까, 노무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죠? 노무인, 김정은 회담을 했는데, 그때는 현물로 주기로 한 모이죠. 현물로 주기로. 근데 뒤에, 회담 후에. 근데, 정부가 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이명박 정부에서 하나도 안 해줬죠. 안 해줬죠. 그러니까 한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천안함 폭집시키고 임평도에 포격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전에 그런 식으로 그 전에 금강산 관광 그하고 그 파광자 여사 예, 예, 예. 여사를 예. 이제 사살한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남쪽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꼰대를 보이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긴장을 올리는 거야. 그렇죠. 네? 너가 안 해줘서 이랬다. 아니, 멀쩡한 대낮에 연평도에 포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건 다 하잖아. 근데, 거기, 그것도 해수부 공무원 하양하고 한 것도 낮이 안 낮.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래, 하는 거야. 이야, 나쁜 맞아요. 건가. 북한은 보면 어떤, 지원을 안 해주면 그쪽 그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뭔가 동일벼 이런 걸 새로운 벼를 개량해가지고 뭐 벼가 엄청나게 뭐 한
그 벼 하나에 벼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량이 많아지게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 그게... 그냥 있는 체제만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누가 지원을 어느 나라가 지원을 해주면 다 굶어 죽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마도 거지 근성이. 거지. 예.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우리가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는 좀 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아 지원을 안 해주면 제가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지건성으로. 거지건성으로. 그렇게, 공장에서. 진짜 그렇게 하는 지금 정의용이가 이제 대북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제재.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 국무부가 네. 아주 노골적으로 대변인이 반박을 했단 말이죠. 네. 아, 대북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다. 네. 공동으로 그걸 메시지를 주어야 된다고. 야, 북한은 여전히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단 말이야. 그 틈만 나면은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는 거라. 안달을 하는 거라.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참 이게 미국이 없었으면은 벌써 이거 뭐 다 그냥 갖다 퍼주는 거지. 그래? 맞아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보실 때 네. 지금 문재인 정권 이제 뭐 거의 다 기울어 갑니다만 정권 내내 안보를 파괴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네? 군대 제가 그렇게 군대가 저 어?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연체동물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연체동물 빼없는 동물 있잖아요. 흐물흐물흐물해. 예, 예. 아 주택에 있고 조신이 있어야 되는데 군대가 이제 분명한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철저한 상명 하복체계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군인 복무 규율에 기본 가장 그게 중심 가치가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 네네. 네. 그래, 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복종부터 배우잖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자기 목숨 내라고 결국은 임무 수행하는 집단인데, 그 이유가 말하면 이게 뭐, 지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복종부터 시키는 거야. 네. 그래, 이게 복종이 문화가 군에 이제 하나의 체질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건이 있거든. 위법적인 거. 예. 부당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 명령은 예. 복종하면 네가 그 불법이 되는 거라. 그 네. 불법자가 되는 거라. 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면 안 된다고 또 가르친단 네. 말이야. 네. 네. 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요소가 굉장히 애매한 것도 많아. 예, 예. 근데 부당한 지시 명령에 대해서 군인들이 그걸 확고한 거기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아, 진짜 제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아까 뭐 스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 예. 제가 현장에서 그냥 구해와요. 나중에 책임져 지는 거지. 내가 뭐 NLL 넘어왔는데 유엔군 사령관 원래 저 허가사항이잖아요. 예. 그런 절차 무시하고 무당으로 NLL 넘어와서 해수부 공무원을 구해왔다? 당연히 제가 군법회의에 처벌을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야? 생명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예. 모든 국제법상의 해상 조난자에 대해서는요 예. 구하게 돼 있어요 원래. 구하게. 그렇게 내가 구해왔다 이거 나. 그럼 내 처벌해라. 그 정도 군인은요 그런 그 정도 최소한 기계가 있어야 돼. 그럼 맹물이 얼마나 좋아? 국민의 생명을 내가 구해왔는데. 어? 내 처벌하라고 처벌하라 이거야. 얼마나 떳떳해. 처벌받으면서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러한 근데 이번에 그러한 군인 중에서 그렇게 용감한 군인이 없었네요. 이번 그 사건에서. 없었지. 네, 없었으니까 용감한 군인이 있으면 총살 나가고 불에 다 죽었지. 그걸 다 지켜본 거 아니야. 많이 지켜본 거 아니야. 그게 NLL 위에 한 3km밖에 안 돼. 네. 해상에서는 3km는요. 코앞이에요. 코앞. 코앞이죠. 코앞이야. 다 그게 눈앞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키우고 있는 혈세로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은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제 개인 이야기라서 조금 한 가지 소개하면 제가 2004년에 해군 이함대 전투 전단장으로 발령 나갔어요. 예. 저 장성 진급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해군 저 이함대 소속 모든 전투 한번 제 지휘를 받게 돼 있다고. 평생 훈련시키고 이런 게 내 책임이야. 유사시는 현장에 나와서 지휘하고 이런 건데
내가 아주 함장들하고 회의하고 그러세요. 첫 일성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2 연평해전이 있을 거다. 그렇죠. 우리가 당했잖아요. 예, 예. 우리 고속증이 깔아앉고, 그 다음에 6명이 전사하고 그랬는데, 그 딱 2003년, 2004년에 내가 1월달에 갔단 말이에요. 내가 딱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평택항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모항에 못 들어온다. 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저 당하고, 아무런 보복도 못 하고, 네. 일체 내가 전단장 하는 나는 내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장, 그 다음에 고속증 정장 한 70명 있었거든요. 네. 어떡하라는 얘기야. 보복하러 와요. 왜냐면, 제2연평해전 같으면은 그 모기지가 북한에 해조 들어가면서 왼쪽에 사곶이라고 있어, 사곶. 사곶. 네. 사곶 미 해군, 북한 해군 기지가 있는데, 네. 사곶까지 쳐들어가서 다, 북한군, 함정들 다 객침시켜 오라. 하. 그렇지. 그 정도 그거 없이, 앞으로 그거 가서 작전할 생각 하지 마라. 하. 나 그랬다니까요. 워낙 내가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예. 북한에서 조금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 참 조용했어요. 북한 일체 도발이 없었다니까. 그렇지. 저 그 사람들 속성은요. 그렇지, 그렇지. 엄청나게 우리가 강하게 나갈 때. 그렇지. 딱 움츠려. 북한은 내가 그런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통신에 열어놓고 암호와 음호와 안 하고 막시를 그냥 내려버리거든. 지시를. 아. 그럼 북한군도 다 그 감청을 해. 그렇지, 감청하겠지. 그러면 다 알아요. 그렇게 세게 나가야 돼.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강한 자에게는 함부로 못해요. 그게 공산주의 지능이야. 그러니까 그게 공산당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약한 사람한테 무조건 함부로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는 그게. 근데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것쯤 한번 좀. 아니. 그 군 행사를. 행사를. 예컨대 국군의 날 뭐 6.25 이런 행사를 말이죠. 예. 향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마치 이게 무슨 쇼무대처럼 열린 음악회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어? 네. 난 그게 너무 못 마땅한 거야. 웃겨. 첫해 행사는 저 전쟁기념 안에서 야간에 했잖아요. 야간에, 밤에. 그때 그 가수들이 나오고 말이죠. 아. 완전히 꾸꾸는 행사가, 어? 완전히 무슨 무슨, 어? 요즘 그. 쇼지, 쇼. 쇼로. 박현민 쇼란 거야.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요. 네. 요즘 그 상륙작전을 이제 재현을 했거든. 그 피스메이커. 그 피스메이커라는 이렇게 닉네임 붙여가지고 상륙작전을 이제 착 재현하는 걸 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 상륙작전 그렇게 못해요. 요즘 그 상륙작전 그렇게 안 합니다. 아. 그걸 다 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걸 다 줘. 다 그냥. 왜? 이게 상륙주정들이 무려 이번에 48대. 이게 왜냐면 상륙주정이 이제 상륙수송하면서 내려가지고 네. 해상에서 대기하면서 이게 빙빙빙빙 돌면서 대기하는 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1파 들어가고 1파, 2파, 3파가 막 들어가요. 예. 상륙목표 해안에 예? 들어가는 그런 게 시연을 하더라고 이번에. 예. 요즘 그런 식으로 상륙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러한 식의 상륙 작전은 우리 6.25 전쟁, 예.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 아, 그때. 그 제2차, 대전, 트리폴리 상륙작전이라든가, 그 태평양 전쟁에도 막, 과달, 가날, 뭐, 상륙작전 전부 그런 생식을 했어요. 그때는 방어하는 쪽에서는 주로 포로, 예. 또는 총으로 상륙을 제재하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언제적 상륙작전을 지금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쇼라는 거지.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상륙작전을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요즘 그랬다가는 우리가 다 개멸해버려. 그게 다 눈에 들어오는구만. 우리 제동님 보시기에는. 예. 그 쇼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지금 말이죠. 막 그냥 엄청난 이번에 함정, 그 다음에 해일기, 전투기 막 동원이 됐더라고. 예. 상륙주정. 상륙주정이 이번에 48대, 곧 공모부터가 48대, 뭐 중장, 그 다음에 해일기가 38대. 그 다음에 F-35 포함해서 전투기가 36대 막 함정이 한 10척 이렇게 동원을 하는데 전부 쇼야 쇼. 북한이 그게 바보입니까? 아무리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이 우리보다 많이 그냥 노화되고 그렇지만은 예. 미사일 한 포가 있잖아요.
해안에서 그 북한이 김정은이 창간에 그 포사기 가는 거 막 지원하고 그런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합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상륙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초수평성 작전 내라 해가지고 육상에서 전혀 안 보이는데 예. 해상에는 한 12마일 이상 되면 안 보여요. 거기에서 전혀 북한군이 모르는 초수평선에서 예. 주로 수직 상륙을 해버려요. 지금 헬기로. 그러니까 헬기로 그냥 내려 꽂혀버린다고. 뭐 그전에 그 제압작전을 다 하죠. 네.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상륙 주정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1파 2파 3파 1파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대 전행기 타케미 쇼를 이번에 막 진짜 화려하게 하더구만. 참 너무 그야말로 많이 들겠더라고. 그야말로 토가 나오지, 토가 나와. 어떤 뭐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그 위용을 과시한다기보다도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화면 속의 쇼란 말이에요. 예. 그걸 뭐 TV용의 쇼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걸 위해서 저만한 돈을 들여야 되고 또 그 장소에서 종전 선언을 떠들어대는 거야. 대통령이. 모욕이야. 한심하게 짝이 없다. 자기 시야 부하들 부하 국군에 대한 모욕이야. 그게 종전선언.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진짜 정말 정신 빠진 사람이야. 네. 지금 뭐 천만에 이번에 마지막 행사잖아요. 국군의 날. 정말 저런 행사가 다시 있을까요? 겁나요. 그리고 철저히 육군은 완전 소외됐더라고. 그 아주 대한민국은요. 육해공. 예. 육군이 하여튼 그 어떻게 보면 주력군이에요. 주력군. 육군을 왜 소외시켰죠? 거기 육군이 발붙일 데가 없잖아.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육군은 완전히 작살났죠. 그리고 주로 육군 부대에서 저 국군의 날 행사하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저 둘째는 이함대인가 했잖아요. 아, 평택에. 이함대 사령부에서 했고. 네. 이번에는 포항 1사단에서 했고. 해군은 좀 살판났어. 좀 빛깔이 나잖아. 처음 해군 출신이니까. 예. 좀 뿌듯한 그런 조금 있더라고. 근데. 노무현 정권 때도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이었잖아. 윤광웅이. 윤광.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안 했어요. 다 그냥 같이 합동을 했지. 근데 왜냐면 국군날을 통해서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네. 국군이 육해공군이 화합하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국군의 날 우리가 저는 막 특히 산악주도 할 때는 매년 국군의 날 행사 참가하잖아요. 예, 예. 그거 참가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타군에 대해 이해가 생겨. 그 타군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 네. 이게 요즘 합동작전을 주로 하잖아요. 현대전은. 해군 혼자 작전 못해. 전역 못하잖아요. 공군도 도움 필요하고 동군은 해군이 필요하고 육군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필요하고 합동작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그 타군에 대한 예정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국군할 이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나는 많이 느꼈다고. 육군은 막 그냥 툭 하고 말이야. 예. 거의 한 달 내내 연습하고 하면서 굉장히 정이 많이 생겨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특정 군을 너무 저 편애한다든가 부각시키고 특정 군이 소외되고 이런 건 안 좋아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육군이 안 보여, 육군이. 육군도 아파치 헬기. 그렇지. 아파치 헬기 정도 동원된 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 우리 이수님 대변인 말씀 끼어들 시간이 네. 별로 없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또 국군의 날을 또 맞이하고 또 뭐 행사도 진짜 이거 어떤 데는 뭐냐면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가지고 네. 헬기에서 내린 문정숙 개망신 이렇게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정숙 아 그것도 네. 맞아 맞아 김정숙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이 유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하고 그런데 아주 폼 잡고 그냥 헬기에서 확 내려가지고 그것도 타고 간 헬기 마리몬이야.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도대체 국민은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세계 2021년도에 세계 군사력 순위가 나온 자료가 아, 그 말씀이에요. 네. 아, 재밌어. 그래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6위라고 아, 그 자부심 이야기하면서 그 네. 그래서 1위가 미국이에요. 1위는 뭐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이네요.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그리고 6위가 한국이에요. 7위가 보면 프랑스, 8위 영국, 9위 브라질, 10위가 파키스탄. 뭐 쭉쭉 이런데 이렇게 되고 12위가 이태리, 또 15위가 독일, 또 18위 스페인, 19위가 뭐 호주, 20위가 캐나다,
그리고 대만이 22위네요. 대만이. 대만이 22위. 예, 25위가 베트남. 그리고 북한이 그 25위까지 안 들어가고 북한이 25위나 26위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한 10년 전 정도에는 25위로 들어갔었는데 25위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 26위쯤 되는 예, 6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게 해봤습니다. 그렇게만 이제 순서를 나열하면 우리가 6위인데 네. 이제 미국의 반미적 좌파 학자 촘스키죠, 촘스키. 네. 그 네. 촘스키의 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군사비 다 그걸 모으면 모은 게 미국의 군사비랑 같다는 거지. 그건 맞아요. 예. 그건 아닌 게 일리 있어요. 그건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뭐 네. 중국이고 네. 러시아고 뭐 다 네. 좋은데 네. 그게 이제 전 세계 미국을 빼고 전 세계가 쓰는 그 국방비가 미국의 국방비와 같다는 거야. 아 국방비가 그렇겠네. 국방비. 네, 국방비. 국방비가 그렇고요. 네. 군사력 실제 군사력은 그 지상군은 그게 안 될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 해군이에요, 미 해군. 미 해군은 전 세계 전 해군력을 다 합친 게 미 해군력이 있어야 돼. 합친 것보다. 그렇죠. 그렇게 변함없는 원칙이에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변함없는 원칙이 네. 미 해군력이 전 세계 해군력을 다 합한 것보다 세다. 세다 이게.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촘스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국방비 예. 투입이 네. 비슷한 건.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웃기지도 않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들입니다. 아 그건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뭐 전시작전 동제권 네. 그걸 환수받는다 이양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조건 충족하려고 그 조건 충족한다는 명분으로 무지하게 사들이는 거야. 그걸 또 자기들이 많이 자랑하더라고.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하고 네. 일본의 국방비가 같아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대로 엄청난 거예요. 네. 웃기지도 않는 이 얘기는 진짜. 그런데 국방은 더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네.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이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네. 실제 정신을 바치는 정신전력은 더 망가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적도 없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 얘기 좀 해보죠.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정작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후보 자질검증인데 윤석열이가 이제 여기 손바닥에다 왕자 써고 말이야. 지금 이거 갖고 오늘도 좀 서로가 지금 티격태격 싸우고 있더라고. 관심해요, 관심해. 이런 걸 우리 군 출신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 갱년대야 하는 것 같아. 저 여당 1위 후보는 뭐 요즘 계속 그냥 뭐 하천대요? 어떤 예, 예. 계속 노는데. 말할 때마다 설려. 야 정말 그 양반 인기가 참 진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인간의 평균이 안 되는 사람이야. 예? 네? 그렇죠. 근데 저 아니 야당 또 1위 후보가 저렇네. 아니 내 같으면 그래요. 이게 왕자 시켰다 이거야. 나한테 노출됐다. 아이고 내가 솔직히 내가 좀 요즘 불안해서 이게 좋다 그래서 했는데. 아이고 죄송하다고 난 이실 좋게 해버리겠어요 차라리 뜨뜻하게 아 내가 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심재동이 보기에는 그게 윤석열이가 쓴 걸로 보는구만 그럼요 아 그 말이 뭐, 전혀 안 맞아 그 아파트 할머니들이 서 아이고 할머니가 처음에 한번 써줬다 그러다 3일 써줬다는 거야 3일 3일 어떻게 또 출연한 시간에 다 틀린데 그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랬다 다 틀렸어 근데 윤석열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예. 산풍 아파트 자리 아닙니까? 예, 예,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럼요. 네. 거기에 할머니들이 윤석열 만나가지고 손바닥에다가 이거 볼펜을 쓰었다? 나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요새 어딘데 그 윤석열 물론 아파트에는 약간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뭐 윤석열이나 누구라도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면 그만이지. 그 뭘 누가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어, 솔직한 이야기가. 솔직히 아파트 주민들끼리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아. 특히 고급 그 비싼 아파트일수록 거의 없어요. 거기에 할머니들이 뭐 이걸 썼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점을 보는 할머니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어? 근데 그 세종님은 그걸 거짓말로 보는 거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왕자 뭐 한데 거짓말이 뭐냐, 거짓말이. 거짓말이 계속 궁색한 거짓말 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이번에 윤석열 그 거건 보고요. 아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별 구분이 안 돼. 거짓말 하는 게. 너무 그냥, 그리고 아주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 한다고. 윤석열 근데 이 손바닥에 왕자도 꽤 커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하니까 다 보여, 이게. 어? 왜 저 경매사들. 네. 네. 손바닥에 맞아요. 뭐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뭐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손바닥 이런 데서 뭐 묻으면은 이게 네. 비비면 다 없어져요. 그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손 그 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 우리 후보님은 손가락만 닦습니다. 어? 특이하네. 아. 여기 있네요. 있다면. 여기 나왔네요. 이게 이렇게. 어. 네. 네. 참 특이한 사람이야. 와. 하여튼 뭐 특이한 분들 하도 많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분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웃기는 거야 그런 평가 이게 지금 뭐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이른바 그 특이한 거예요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런게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기들 뿌리잖아요 네. 자기들 전통 보수 당에 마이크 좀 땡겨서 예. 네, 예. 우리가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 전혀 사진 한 장 못 찾을 수 없다 이거 당사이로 그리고 대선 후보 중에 결국 그 두 분이 건국을 하고 우리나라에 일으킨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언급 자체는 굉장히 표가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그 언급 자체를 아주 금기시돼 있는 것 같더라고 아예 응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신을 개선하게 또 그런데 왜 그분들 생각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경쟁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도 가고 최재형 후보도 가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안상수 후보 갔더군요. 가가지고 근데 왜 가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가면 나 이분 정신을 이어받겠다. 뭐 한마디 하든지 그것도 안 하잖아. 왜 가는 설명이 없어 설명이. 우리 이수님 대변인은 그런 걸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과연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나라를 건국했고 나라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건 이념 논쟁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 토론이 돼야 되거든. 맞아요. 저는 정말 우리 그 역사이고 진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우파라고 하는데 우파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전 그런 의문이 들어요 당연히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 다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부강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다른 나라나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 만큼 그런 정도로 살 수도 있어요. 박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한 우리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그 선진화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빈곤국이었으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나라를 진짜 미국같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헌법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문화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본이 제대로 됐고 그 위에 또 박 대통령이라는 이런 걸출한 이런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는데 이런 것을 우파라는 후보들은 당연히 그걸 계승을 하고 그런 대통령을 가진 자체를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참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파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저는 볼 때 그냥 겉으로 후보로는 나왔지만 대통령할 생각이 없다고 없는 사람으로 저는 그냥 보고 싶어요 정말. 아, 그게 배은망당. 네, 진짜 배은망당. 네. 이순임 박사가 엄청나게 분노하시는구만. 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분노가 나요. 아, 진짜 맞아. 이게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 근데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야 이게. 네, 우리 일반 저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그 왜 그런 논쟁을 어떻게 보면 그걸 갖고서 우리가 사상 논쟁 또는 이념 논쟁, 가치관 논쟁, 노선 논쟁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야 지금. 네? 없는 상태에서 뭐 지금 대한민국을 이제 근데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이 어떤 거였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보수 우파 정당이라면 어떻게 이걸 끌고 가야 된다. 네. 거기서 이제 국가 청사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야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뭐 윤석열이가 문재인보다 노무현을 더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 어디 저 SBS인가 그 예능 프로 같은 데 나가가지고 집사부 일체. 거기 나와가지고 노무현 노래를 부르니까 노무현. 노무현 추모곡을 불러요. 추모곡입니까 그거? 내가 너무너무 한심해요 진짜. 정말 나 진짜 제가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뭐 우리가 뭐 공부도 성장하면서 공부도 했고 이렇지만 제가 너무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허.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분은 독립운동가고 언론인이고 정치인이고 교육자고 이런 분이고 정말 이분이 정말 그 미국으로 그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분 아니에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와이에서 또 그 교육 그 한국인을 위한 그 교육 기관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수립한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공산당을 진짜 공산화를 북한조차도 공산화를 저지하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그건 미국과 소련의 그런 그 뭐 국제적인 관계에서 할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일찍이부터 그분은 일찍부터 미국에서 그런 문화를 보았기 경험했기 때문에 과학 발전을 위해서 공업 발전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뭐 한국 원자력 연구소도 설립해서 세계적인 원자력 그 뭐야 국가 토대를 닦은 분이고 정말 이게 뭐 이 누구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미국같이 저런 선진국가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분인데. 그러니까. 정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있잖아요. 그렇지. 체계적인. 이게 나는 뭐 그 한참 뒤인 줄 알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이게 참 아, 그럼. 야, 1954년에 대단한 전쟁이 끝나자마자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었죠. 식목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제정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목일. 그다음에 그래서 산림녹화에도 저는 그 박 대통령이 산림녹화에 굉장히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박정희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소득 한 30불, 40불밖에 되지 않았던 그 대한민국에 그 이승만이라는 조선인이 기적이야 기적. 그 미국에서 진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승만 같은 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그 세계적인 문화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면 내가 저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어떤 야심 그게 만약에 그 야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없었다면 해방 후에 대한민국은 이건 100% 공산화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우리 북한제로 살고 있는 북한제로. 그 100% 공산화가, 뭐, 그건 뭐, 지금 뭐, 남북한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100%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이승만이가 세운 거거든. 이 정부 대한민국은. 네. 맞아요. 미국과 싸워가면서. 네. 그렇게 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그렇게 지킨 나라를 나라가 이제 항상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화의 위협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공산화의 위협으로부터 이걸 결정적으로 막은 게 누구냐? 그게 박정희지.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종북 세력 입장에서는 이승만만 없었으면은 공산화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박정희만 없었으면은 공산화가 또 이루어졌을 텐데, 근본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승만의 토지개혁,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근본적으로 공산화를 막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없었으면 이건 뭐 세계적인 그렇죠. 업적이거든. 네. 이게 여기 이 토지개혁을 한 상황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 농촌을 그 산업화의 무대로 끌어들인 거지. 맞아요. 농촌을 살린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촌에서 공산주의가 안 된 거야.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 예. 근데 지금 공산, 소위 뭐 우리가 볼 때 사회주의 종북 세력은 그때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산업화 드라이브에 또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드라이브.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저항했다가 무참하게 깨졌던 세력들의 그 후손들, 네네. 후손들이 이제 그야말로 암약하다가 지금 들고 나온 거 아니?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좌파 정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승만 대통령 소작 제도를 철폐를 시키고 토지 개혁을 실시하면서 이제 농민들의 자주성, 농민들이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수확을 거둔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이래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정말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장관이나 또 내각을 세울 때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네. 어디 편중하지 않고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렇게 했고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진짜 훌륭한 인재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써물해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발전이 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박정희 이승만을 진짜 그렇게 부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이런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은요. 네. 민주당에서 그런 거는 이해가 돼. 그렇죠. 네, 그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자기들 피해를 입었다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게 뭐야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예. 이거 완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라고 막 그냥 교과서에다가 첫걸음 현대사 읽은 대한민국의 민주 야 일단 엄청 그냥 욕을 해놨어요. 국군까지 불황자로 수술돼 있대요. 이거 완전 좌파학자들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은 자기들 살판났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철저하게 이걸 욕을 하면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젊은 사람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네, 맞아요. 완전히 빨간 불을 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이승만 박진 대통령이 이걸 언급을 안 한 게 그거예요. 워낙 젊은 사람들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좌파 사상에 물들게 해가지고 전교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 그 저기 뭐 중도 학자인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표가 확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주장을 하면. 네. 그렇게, 그러면 내가 같으면, 내가 진정한 리더라면은, 그러면 표가 확정이 안 되고 국민들 깨우쳐가지고, 확정을 제가 시켜야지. 국민들 잘못 알고 있는 거를.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일깨워가지고, 사실은 이런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야 자기 표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수세적 전략만 펴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승만 박정희 그 프레임. 그렇죠, 그렇죠. 그 프레임을 이 국민의힘이 깨야 될 거 아니야. 깨야 되는데 깰 생각은 안 하고. 안 하고 거기 편승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프레임 속에서 그냥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게 아주 그게
그 리더로서는 기분 좋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어? 그 양반들이 그 추구했던 것이 옳았다. 어? 그래야죠. 네, 네. 그렇게 나가야죠. 성공한 거다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뭐 제2의 이승만이 되겠다, 제2의 박정희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국민과 함께 이걸 이루어 소위 말하는 이 선진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자들이 이승만은 친일파고 무슨 박정희도 친일파고 뭐 어?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엉터리 사기 그 프레임에 그냥 편승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항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포기해 버리는 거지. 얼마나 비굴해. 야, 완전 노예 근성이야, 노예 근성. 아, 그 사람들이 뭐를 나는 왜 대통령 출마했는지 난 모르겠다니까요. 그렇게 나약하고 어? 어떻게 뭐 그 굴종적인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국민들을 깨우치가 가지고 나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그게 아주 그냥 오염된 거기에다 적응해가지고 지표 하나 얻으려고. 근데 그런 매의 근성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윤석열이다. 홍준표. 그렇구나. 뭐 유승민. 뭐 최재형. 네. 원희룡이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투철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맞아요. 나는 최재형 후보한테 깜짝 놀란다니까요. 나 그분한테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저분은 최소한 그런데 저분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신을 개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 나 희한하대, 희한해. 네, 이승만 대통령이 또 특히 또 아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을 닦아놨다. 그렇죠. 대단한 거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우리도 일반인들도 보면 공부를 뭐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많이 할수록 많은 지식을 얻고 이런 것을 또 자기가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이 사회에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막 반대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스스로 하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야를 하고 나서 이제 너무 여기가 복잡하고 하야한 상황이니까 이제 부인하고 같이 하와이로 휴가를 떠난 거거든요. 잠깐 휴가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돌아오려고 휴가를 떠난 상황인데 그 다음에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못 들어왔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면 망명했다 이렇게 저도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냥. 절대로 망명이 아니고 휴가차 떠난 거예요. 네. 여기가 복잡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하야를 했고 이러니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와이로 가서 휴가를 갔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망명했다 이런 식으로 딱 해버렸는데 이분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못 돌아오게 해가지고 화병이 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망명한 게 아니고 휴가차 떠났다가 못 돌아온 거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왔다는 거 정말 이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진짜 한스러운 이런 일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승만 우리가 얘기하고 이승만 정신을 계승하자 건국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한 자유 국민 전선. 내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아, 그걸 진짜 네, 네. 잘하신 진짜. 이것을 우리는 지키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당한 탄핵에 이걸 타파하는 그런 우리는 결사체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제 주장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을 이제 9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또 어제 마침 이제 그 행사를 치르니까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관객들이 다 이제 가면 그 텅 빈 그 아 그렇지 텅 빈 공연장 그 공연장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사실 제가 굉장히 지금 오늘 그 마음이 아 이거 난 굉장히 기쁠 줄 알았거든. 근데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요. 네.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윤창중 정치학교라는 걸 한 50회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매번 사람을 모으려고 이제 그 오시게 하려고 뭐 대구, 부산 뭐 심지어 뭐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가자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황을 이뤄가지고 이제 그 토크쇼가 끝나고 나잖아요. 라면은 엄청난 허탈감 속에서 아 가시고 나면 아 그러니까 네. 성공하면 할수록 네. 더 네. 아 그게 좀 사람의 심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예컨대 관객이 네. 뭐 500명쯤 올 줄 알았는데 한 1000명이 왔어. 그럼 끝나고 나서 야 기분 좋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끝나고 나면 오히려 막 더 오히려 성공한 것만큼 더 가슴이 막 허탈한 거야. 내가 이걸 그 아주 그 굉장히 그 있더라고. 근데 나도 오늘 아침에 그 조마이뉴스 하고 네. 조마이뉴스 한 이유가 뭐냐면 네. 그걸 또 안 하면 더 허탈감 속에서 이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고 또 오늘 이제 하는데 네.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네네. 아 그럼 그런 네. 경우는 꼭 뒷풀이를 하시면 안 나은가요? 뒷풀이를 이제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근데 뒷풀이를 한다고 그래서 그 허탈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또 뒷풀이 하시면 또 떠나가니까. 또 뭐 허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늘 조마이뉴스를 하신 게 잘하신 것 같고 네. 오늘 또 이 휴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또 오후에 이 방송을 한 게 잘한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뭘 느끼냐면은 우리가 나는 그 이승만의 고독. 네. 고독. 내가 지금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뭐 한 게 아니라 박정희의 고독. 이 얼마나 자기와의 참 그 치열한 싸움이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예컨대 나는 그렇게 봐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신 프란체스카 여사나 네.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신 우리 유경수 여사께서도 웬만큼 하라고 그랬을 거라고. 그랬을 수 있어요. 너무 맞아요. 그러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그 참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5.16 때 정권을 잡았을 때가 국민소득이 60달러였거든요. 네. 통계상 우리가 가나,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 살았더라. 네. 최빈 국가야. 네. 근데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150개 UN 그 가입국가 중에 네. 137인가 되는데, 북한 한 100위쯤 되는 거야. 네. 완전히 진짜 압도적으로 우리가 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요즘 굉장히 낭망하실 거예요. 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기운이 빠진 게 뭐냐면 왜 윤창중은 다 비판을 하느냐. 근데 나는 내 양심과 내가 알고 있는 애국심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어떤 후보 누구를 지지하라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 양심상 못 하겠죠. 양심상 못 하겠는 거야. 맞아요. 저도 이승만 박정희 그 얘기 하면은 무조건 지지하겠어요. 저. 근데 이렇게. 근데 내가 뭐 기준이 뭐 10개 뭐 100개 뭐 이게 살아오면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또는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네. 탁 봤을 때 아 그래 이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저런 면이 있었네. 그러니까 얼마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맞아요. 예컨대 그 최재형이가 며칠 전에 그 가덕도 공항. 그렇죠. 이건 안 된다 그랬더라고. 아 저도 그 주장했어요. 나는 그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야.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저 사고가 엄청나게 날 거라고. 저거 재앙이 재앙.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부산표를 그래. 얻기 위해서 그냥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가 그냥 가덕도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거든. 근데 그 주장은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 나 최재형이 그런 말 했을 때 내 속으로 아 최재형이가 이런 면이 또 있구나. 근데 다른 것도 좀 하지. 나는 이번 그치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번 선거에서 아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난 최재형이 딱 그거야. 네.
그리고 자기 캠프에서 막 그것도 때문에 반발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것 때문에 뭐 저 감사하다는 뭐 거 다 뭐 나간 거 아니야. 네. 그러나 나는 그런 몇 개를 남겨놓고 가는 게 남겨놓는 게 나는 정치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이야기 않는 그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승만, 박정희 이 두 분의 유지를 따라서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겠다. 딱 이러고 나서는 저 후보가 있으면 난 진짜 지지하겠어요. 정말. 다 지지하지. 네. 지지하고 국민들한테 지지하자고 네. 호소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지 안 하는 국민도 일깨우면 돼. 그래가지고. 계속 바꿔야지. 네. 야, 진짜 그런 좀 적극적인. 제가 좀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신 일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 준비도 해왔고 네.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진짜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을 시켰어요. 그리고 서울 그 이후에 서울 지하철도 개통이 되고. 또 이게 새마을 운동 지하철 2호선. 예. 아, 1호선, 2호선. 그렇죠? 1호선, 2호선. 네, 네. 1호선, 2호선. 엄청난 거지. 예, 네, 진짜 엄청나고 그다음에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농부들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런 생각도 바르게 또 할 수 있고 또 대규모 중화학 공업을 건설하고 뭐 또 산림 녹화, 식량 자급자족 그 통일벼 이런 걸 통해서 또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정말 엄청나게 정말 그 박정희 대통령 보면 그 메모를 보면 여기 위에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이거 뭐냐가 모택동 비망록 이 책에 지금 있는 걸 보고 제가 했지만 박 대통령의 비망록이 책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소개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메모해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밤잠을 안 자면서 연구를 하고 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박정희 비망록이라는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진짜. 대통령은 내가 볼 때는 나도 언론계에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그 평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내가 참 그런 기자였죠. 그런 네. 언론인인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윤창중 너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이 양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포퓰리즘과 싸운 사람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유명하냐? 훌륭하신 분이냐? 당시에 국민과 영합을 안 했어요. 네, 네. 네. 예? 예. 당시 국민들하고. 예. 그럼 그때도 민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국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국민과 영합 안 했습니다. 아, 네. 박정희 대통령 말할 거 없죠. 네.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네, 절대. 네, 네, 네.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만 한 거야. 예.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인기보다 네. 국가 이익만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국민들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 두 지도자가 이제 뭐 좌파 또는 그 우리 보수의 내부 총질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격화되고 폄하가 됐지만 결국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를 한 거야.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바란다라고 했다면 이승만이가 나라를 세웠겠냐고. 네. 그냥 김일성한테 무너졌지. 그렇죠. 김일성과의 경쟁에서 무너졌지. 그때 뭐 한 7, 80%가 뭐 전부 다 자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 그럼요. 70%가 공산주의 국가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하고 나라를 만들자고 같이 합작하자고 했던 게 대한민국 그 여론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무슨 자꾸 표를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국민이 바라는 것을 뭐 왜 편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 뭐냐 이 노무현이 추모곡 있잖아 뭐 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네, 노래 네. 그런 노래를 윤석열이가 부르는 거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그냥 순간 그냥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어떡하다 이런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가 그걸 윤석열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하루 이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 불러서 자기 노래가 된 거 아니에요. 계속 불렀다는 거 아니야. 네. 노무현이가 그 자살했을 때부터 네. 네. 자기가 대구지검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불렀다는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저는 노무현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노무현과 관계됐다 하면 나 관심도 없어요. 노래를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 정도로 불러가지고 부를 수 있는 정도로 뭐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으면 그렇게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희한한 그 사람. 하나로 봐서 그 윤석열의 생각이 어떤지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노무현 대통령 그 묘역이 있잖아요. 네. 그 완전히 초과 묘역이거든요. 국민들의 1인당 3평방미터인가요? 네. 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장묘 그게 규정이. 네네. 내가 100배가 넘어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에 있는 그 본인도 유서는 그렇게 안 남겼어요. 그렇지. 조그만하게 그냥 해라. 몇 평이에요 거기가? 엄청나지 뭐. 300평이 넘는 한 100평 이상 되는데 자기 노무현 대통령은 정작 본인이 조그만하게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초화 묘역을 그냥 어디 김정일이 김일성의 묘역처럼 만들어놔 거야 지금. 예? 그게 가지고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그거 가서 엎조리고 말이죠. 야, 나 그거 보면서요. 사람들이 저렇게 비굴하구나. 어? 저희가 뭐 목표가 뭐가 생긴다고. 윤석열이. 우리 당당하게 저는 지난번 출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묘역 그거 바꾸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고인에 대한 유지가 아니다, 이거. 맞아. 오히려 고인을 모욕하는 거다. 맞아. 그래서 뭐, 네. 노무현, 그 묘역을 서민화하겠다. 제 공개에는 있어요. 아, 심지어 그러기도 했다고. 들어가 있다고. 그 네, 제목에는 없지만 제목 밑에 세부 내용이 그게 있다고. 표리부동한 거지. 그럼 그걸 주장해야 된다 이거야. 이 묘역이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욕되게 하냐? 왜 이렇게 화판을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고인의 그 유서를 봐라.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걸맞게 국민 정서에도 부합되게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야, 나 그런 거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지. 진짜. 좌파들의 특징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예, 그런데 너무 심해. 네. 너무 심해. 야. 그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1949년 중국 본토. 중화인민공화국 대륙에서 쫓겨난 네. 네, 네. 국민당이 네. 지금 이제 대만의 야당이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야당이 네. 완전히 지금 이 뭐야 친중이잖아요. 친중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게요. 어? 국민당. 그 얘기 네. 우리 이 박사님 좀 해보시죠. 네. 아 그리고 그게 저 새로 당 대표된 네. 뭐 쭈리룬. 쭈리룬. 네, 네. 그 양반은 완전히 우리 꼭 국민의힘의 이준석 같은 그런 그 하여튼 행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정체성이 웃기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대만이 얼마나 참 우스운 나라가 됐냐면. 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퇴출이 된 네네. 그래서 대만으로 네. 도망 나온 아주 완전히 반중이죠. 국민당이 철저한 반중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국민당이 네, 네. 그 국민당이 돌아서 가지고 지금 시진핑 편지 한 장에 네. 지금 난리 났다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이만사님 전문가잖아. 네,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네. 대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진짜 중요한 게 대만에는 민진당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차이잉원 총통이 이게 총통을 이제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그러거든 대만에서는. 그래서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2기로 그 4년이에요 임기가.
재선이 돼가지고 지금 차이문 총통이 돼 있는 데가 민진당이고 이게 지금 집권당이잖아. 집권당이에요. 그리고 아. 국민당이 이제 장개석이 그 공산당에게 패배해가지고 넘어온 당이죠. 그러니까 이 뭐 국민당은 역사도 굉장히 아주 오래됐죠. 뭐 1912년에 국민당이 창당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1912년? 네네. 와. 손문에 의해서 창당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이 뒤를 이어서 손문이 사망하면서 뒤를 이어서 이 중국 그걸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다 중국 중국 전체를 다 이렇게 저기 장악할 정도로 이런 거대한 국민당이었거든요. 이런데 공산당이 그쪽 들어와가지고 모택동에 의해서 그냥 야금야금 이 확장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농촌에 들어가가지고 모택동이 여기를 세력을 확장한 것은 어떻게 했냐면 농촌으로 이렇게 국민당에 쫓겨가지고 대장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장정이 국민당에게 쫓겨가지고 농촌으로 산속으로 다니면서 가가지고 그 농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약간 폭동을 일으켜요. 어? 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민당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국민당이 나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폭동을 우리가 너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국민당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서 공산당이 옳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농촌 사람들을 약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계속하면서 이게 이제 대장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공산당 세력을 넓혀온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또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나중에 일본군이 또 중국에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국공합작을 하자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국민당에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네. 말고 국공합작에서 이제 이렇게 왜 국민당이 네. 지금 진중이 됐느냐 네네. 이게 이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요. 그랬는데 네 이번에 예 9월 25일에 이제 국민당의 예, 국민당의 당수를 뽑았어요. 근데 뽑았는데 그때 이제 당수가 주리룬이에요. 주리룬 한국말로 하면 주임윤인데 중국말로 하면 주리룬.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러자 시진핑이 이제 국민당 당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축하 편지를 보냈어요. 시진핑이가 예, 축하 편지를 보내서 뭐 현재 대만 정세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면서 대만 동포들의 행복과 중국과 대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축가 축전을 보낸 거예요. 국민당 당수한테. 네네. 주리룬한테. 네, 주리룬한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국민당이 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친공이잖아. 네, 지금 친공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한 종북. 네. 종북이 아니라 종중 국가가 됐는데. 네. 대만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그 제가 이것 때문에 약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장개석은 왜 이렇게 돌아선 거예요? 장개석은 원래가 반중이에요. 언제든 나중에 가서 저 중국을 수복해야 되겠다. 당연한 거지. 예, 이렇게 하면서 장개석이 사망할 때도 유언을 남긴 게 내 묘를 대만에 쓰되 가묘로 써달라 그랬어요. 언젠가 내가 죽더라도 저 중국을 수복하자 해야 달라. 이렇게까지 그 공산당을 괴멸시키려고 노력한 이런 때인데 그 후에 변형이 된 거죠. 바뀐 거지, 성격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렇게 국민당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근본적으로 여기도 네. 포퓰리즘인 거야. 네네. 중국과 네. 대립을 네. 싫어하는. 소만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처럼 평화 타령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평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당의 노선을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야. 네. 이른바 반공. 네. 반공을 완전히 반공 반중인데. 친중이 돼버린 거지. 지금. 이게 친공 친중이 돼버린 거지. 네. 네. 국민당이라는 그 당이 네. 그러니 이게 완전한 가치관의 혼란이야.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네. 똑같네. 국민의힘이 네.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존경한다. 네. 네. 이걸 입에 달고 달아야 될, 네, 달아야 될 이자들이 지금 노무현 타령을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김대중. 네. 완전히 대표적인 윤석열이야. 네, 김대중 네. 대통령 네, 정신을 네. 뭐 이어받겠다. 네, 어? 네. 그
그랬더니 새로운 지평선을 열겠다. 주리룬 당대표가 또 시진핑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회신을 보냈어요. 그 회신 요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대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회신의 내용을 뭐냐면 중국을 반대하는 민진당 정책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정세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고 인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래가지고 자꾸 반중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중국에서는 또 저게 있어요. 자기들이 염황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염황? 예, 염황이 자손이니까 염제와 황제 두 사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황의 자손인데. 중국의 풍습이지 뭐.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대만 민진당에서 이렇게 중국을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대만 회신을 보내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서 지금 민진당과 국민당에서 서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이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대만의 국민당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진짜.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벌써 80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짚었는데 다소 좀 딱딱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윤카세 TV가 아니면 이런 걸 다룰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신 생각하고요. 정말 포퓰리즘에 영합하지 않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네. 네, 난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응? 진정으로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도 존경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국민과 싸우신 지도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에 뭐 완전히 영합해가지고 말이지. 맞아요. 그야말로 국민을, 사실은 개돼지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는 역사 전쟁, 이념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정말 핵심이 네네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지도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을 뽑자. 이게 오늘 전략적 지도자를 뽑자. 네. 전략적 지도자. 네. 1시간 20분에 걸친 토크의 결론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아주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수님 박사, 이수님 자국전 대변인. 대변인. 그리고 네. 우리 신동보 제동님.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다 얘기해. 다 여러분. 네. 진행을 잘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완전 도사시네. 내가 뭐 도사한 것은 뭐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걸 생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